바람의 손자 이정우 26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아버지 이종범 54 텍사스 레인저스 연수 코치를 그라운드에서 만났다. 아버지 앞에서 메이저리그로 당당히 안타를 터뜨리며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정우는 이래야 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스코츠데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메이저리그 텍사스와의 홈경기의 1번 타자 김경수 선발 출장 5회 3번째 타석에서 중전 안타를 터뜨렸다. 3타수 1안타. 지난달 28일 시범경기 데뷔전 시애틀 메리너스전에서 첫 타석 안타로 3타수 1안타 1득점으로 시작한 이정우는 1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첫 2루타에 홈런까지 신고하며 3타수 2안타로 활약했다. 이날까지 3경기 연속 안타로 좋은 타격감을 이어갔다. 시범경기 타율은 4.4 분사리 5타수 4안타. 이날 경기는 아버지 이종범 코치가 스코치데일까지 찾아와 의미를 더했다. 지난달 19일부터 텍사스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이 코치는 이날 오전 원정 동행이 결정됐다. 브루스 보치 텍사스 감독이 메이저리그 경기도 봐야 한다며 이 코치를 데려갔고 경기 전 상대팀과 라인업 카드 교환도 맡겼다. 이 코치가 맞은편 더그아웃에서 보는 가운데 이정우가 1회 첫 타석에 들어섰다. 상대 선발은 2020년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에서 뛰었던 우완에드리 안센스. 그의 25경기 130이닝 9승 11패 평균 자책점 5.8 83진 87개를 기록한 샘슨은 키움 히어로즈전에 한 번도 등판하지 않아 이정우와 붙어본 적은 없었다. 샘슨 상대로 12구 연속 볼을 골라낸 이정우는 3구째 스트라이크를 지켜본 뒤 4구째 83마일 133.6K 오프스피드 공의 배트가 헛돌았다. 헛스윙을 하면서 헬멧이 땅에 떨어진 이정우는 볼카운트 2-2에서 5구째 91마일 146.5K의 하이패스트볼을 공략해 중견수 쪽으로 타구를 보냈다. 중견수 뜬공으로 잡혔지만 타구에 힘이 실렸다. 6월 28일 MLB 시범경기 데뷔전에서 3타수 1안타를 친 이정우는 3월 1일 첫 홈런을 치며 3타수 2안타를 기록하더니 세 번째 경기에서도 안타를 생산했다. 이정우의 시범경기 중간 공격은 9타수 4안타 타율 0.4441홈런 1타점 2득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